태풍 다나스가 당초 예상과 달리 내륙을 통과하지 않고 오늘 정오쯤 진도군 서쪽 5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박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은 주먹 크기만한 배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확을 한 달에 앞두고 잘 여물어 가던 배들이 강한 비바람에 우수수 떨어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태풍이 와버리니까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농가들 지금 이렇게 다 키워놔 한 달 반만 있으면 수확할 텐데 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 과수농가 1.2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여수 해남 강진 농경지 20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여수 웅천 마리나항에서는 육상에 계류 중이던 요트 내척이 바람에 넘어져 파손됐고 장흥 화순에서는 가로수가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요새에서는 토사 유출이 잇따랐고 완도에서는 비바람에 상가 외벽 판넬이 떨어져 나갔는가 하면 해남 등지에선 주택 3채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완도항에서는 선박을 피항시키던 선장이 밧줄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선원들의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몰고 온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